글로벌 외신 브리핑 박지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한동안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했던 유가 폭락세가 진정이 되자 뉴욕 증시도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1,5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푸틴 대통령과 대화한 사우디 왕세자와 방금 얘기했다며 그들이 원유를 감산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원유와 또 가스업계에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CNBC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얘기를 했다며 두 나라가 1,000만 배럴의 원유 감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산 규모는 1,500만 배럴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사우디 측도 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시장과 관련해서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는 공평한 원유 생산에 합의하기 위해 오펙 플러스와 더불어 다른 국가들이 모이는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회의 참석 범위를 오펙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지난 3년 동안 오펙 플러스의 산유량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 등에도 참석을 촉구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 대란이 현실화한 지표가 나왔지만 뉴욕 증시는 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미 노동부의 지표 내용 외신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실업 쓰나미 파도가 더 거세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던 미국 고용 시장에 본격적인 충격을 가하기 시작한 건데요. 시간이 갈수록 그 충격의 강도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3월 넷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5만 건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 2일에 밝혔는데요.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2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1,000만 건에 달하게 되면서 단 2주 사이에 1,000만 명가량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이 된 건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에는 매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 안팎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 고용시장의 최장기 호황도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셧다운까지 길어지면서 실업 쓰나미는 당분간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수가 이제 100만 명을 넘겼다는 보도가 오늘 새벽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당연 미국의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미국의 집중 발병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선 운항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켓워치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코로나19 집중 발병 지역들을 중심으로 국내선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과 또 마이애미 등 집중 발병 지역을 오고 가는 항공편들을 사례로 들면서 집중 발병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한 건데요. 하지만 모든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을 멈추는 건 매우 매우 힘든 결정이라며 일단 그렇게 한다면 관련 산업들을 짓누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날들이 현재 미국 앞에 놓여 있다며 당분간은 미국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정보 당국이 중국의 코로나19 발병 건수와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서 상황이 은폐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이에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미중 간의 또 다른 전쟁,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로 확인해 보시죠. 블룸버그 통신은 3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정보 당국이 이런 내용이 담긴 기밀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주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들이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발병 건수와 또 사망자에 관해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불완전하고 뿐만 아니라 고의적이라는 게 요지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두 명의 관리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제시한 수치는 가짜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자 수에서 제외하는 등 수주 동안 감염 건수를 산정 방식을 반복적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하면서 미 당국자들도 중국 통계에 대해 불신을 꾸준히 드러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자 중국 외교부도 이에 대해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은폐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계속 거짓말을 하면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또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글로벌 외신 브리핑 1부에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